지원 컴백해. 담담담담담.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는 우리에게 포니테일 차낼 준 것만으로도 월급을 올려줄 자격이 있다. 되게 실망스럽다. 약간 저한테 인상적인 모습 잡아요. 난 이렇게 치훈이가 말하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. 지금 열 단어 이상 말했거든.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열심히 하고. 담담담담담. Yeah. 네,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트위벌 앤 스왓! 안녕하세요, 트위벌입니다. 네, 오늘 저희 T1이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리얼 댓글을 확인해 볼 텐데요. 다들 어떤 댓글이 있었으면 좋겠나요? 싸움기 잘생겼다. 댓글을 종종 찾아보는 편이에요, 여러분? 저는 또 찾아보고. 너튜브에 또. 저건 다 읽어요.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? 그 너튜브 기능상이 바뀌었더라고요. 옆으로 돌려도 옆에 딱. 맞아, 무조건 보일 수 봐야 돼. 맞아. 근데 그건 봤어요. 제가 아버지 댓글을 찾은 거. 본명으로 정직하게 우리 아들 짱 이렇게 써놨는데. 아, 나는 내 친구 댓글 봤어. 우리 아들 멋있어. 제 친구 알아요? 아, 그 친구?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, 병우 출세했네 이러는 거야. 저희들끼리 네. 이렇게 궁금해 하지 말고 한번 확인해볼까요? 아, 렛츠고 네. 그럴까요? 가보겠습니다. 직접 보겠습니다. Let's go. 그래서 첫 번째 댓글은 썬업비스트 스튜디오 춤 영상에 달린 댓글. 아, 스튜디오 춤. 이번에 진짜 이갈고 나온 듯. 아, 정확하시네.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는 우리에게 포니테일 차낼 준 것만으로도 월급을 올려줄 자격이 있다. 근데 모자 쓴 그건가? 모자 쓰고 포니테일한 거지? 되게 실망스럽다. 약간 인디언 밥 같은 거. 나한테 인상적인 게 못 잡아요. 아, 너 이런 거 베레 못 쓰지 않았니? 맞아요. 난 기억하는데. 오. 자, 그리고 다들 실력도 많이 늘고 표정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이러니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겠니? T1 K-POP 짱 먹자. 비공식적이지만 가장 카메라 앞에서 먼저 쳐본 게 스튜디오 춤이었잖아. 뮤직비디오 아니에요? 그치? 그러네. 그런가? 난 뮤직비디오 아니야. 뮤직비디오 때 찍었어. 뜻밖에요. 근데 정말 그때 춤을 춘 건 처음이었잖아. 맞아. 그래서 거기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진짜 매일 땀 진짜 한 사람당 1리터씩 뺐지 않아? 그치, 2리터 뭐야? 2리터 흘리면 죽지 않아? 어쨌든 그 정도로 살아있다. 그것도 패스할게. I'm a son of a bitch. 사우비스트가 저희가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한 만큼 그런 댓글이 맞아. 조금 더 감사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진짜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진짜 바로 무조건 궁금해하는 팬들 무조건 이유는 상처를 받기 때문에. 그러니까 좋은 댓글도 물론 많겠지만 이제 그렇게 아홉 개 좋은 댓글 보고 한 가지 악플이 달려 있으면서 그 한 가지 악플 때문에 하루 종일 생각해요. 너무 많죠. 너무 많아요. 약간 노력에 대해서 인정받을 때. 뿌듯한 것 같아. 와,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. 그게 보인다. 이런 댓글. 그 댓글을 보면 더 열심히 하고 싶어. 맞아. 난 이렇게 치훈이가 말하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. 진짜 방금 지금 열 단어 이상 말했거든. 오늘 할 단어 소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열심히 하고 싶어. 아, 봐야지. 네, 로드트 킹덤 라이징 썬 무대. 그 영상 좋아요. 근데 사실 저희 엄청 많이 봤잖아요. 저희끼리 있어도 가끔씩 주기적으로 보는 영상인 것 같아요. 신인 실력 실화냐? 지금까지 본 라이징 썬 커버 중에 제일 퀄리티 높다. 실제로 달려있죠. 사실 달려있잖아요, 지금. 유튜브로 보는 거. 동방신기 선배님의 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인데 네. 한때 동방신기에 묻고 못 사는 팬이었는데 원곡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많지만 계속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게 진짜 완성도가 높은 듯. 티원 여러분, 제 옛 청춘을 거쳤던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셔서
너무 고맙네요. 항상 응원할게요. 어, 나 처음 들어. 극찬이다. 와, 감사하고. 저희가 사실 이때 이 무대가 유독 저희가 엄청 공들인 무대잖아요. 물론 저희가 매 무대를 공들이지만 이 무대를 되게 공들이고 나서 이제 끝나고 몇 개 댓글을 찾아보는데 이런 댓글이 달려가지고 그때 저희끼리 되게 뿌듯해하고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. 사실 정말 중요한 기회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여기는 말 그대로 진짜 모든 걸 저희뿐만이 아니라 같이 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무가 선생님부터 작곡가님, 선곡가님 주변의 모든 분들까지 다 정말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딱 잘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더 사랑해주시는 커버한 게 부족해. 아브라카타브라도 있었고 그런 데 있었고 되게 많아요. 나는 전 의외로 아켄썸이 너도 아켄썸 진짜? 엉덩이 흔드는 게 쉽지 않아요. 아 맞아. 이게 골반이 이게 의외로 귀엽다. 아 의외도 아니야. 물론 막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선을 저희가 예쁘게 살리고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. 지금은 잘 흔들 수 있어요. 보여주세요. 어떻게 하나? 커버 무대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다음 영상에 달린 댓글을 또 읽어볼게요. 네. 또 이것도 엄청 큰 화제였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. 저희 멤버들이 올린 K-마마 커버 영상이었어요. 웅기야 기다렸다. 헐 근데 이분 춤선 쩐다. 헤이 마마 커버 본 것 중에 제일 느낌 잘 살림. 이라고. 오야 진짜. 노래가 있나요? 제가 이번에 읽어보겠습니다. 저희 신곡 컨셉 트레일러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. 너란 T1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정도를 모르네. 이번엔 또 뭘로 날 놀래키려고 유유. 시작부터 얼굴 공격 미쳤든쯔. 이게 뭐야? 진짜. 아 진쯔. 아 진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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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공격. 이번에 또 그 동건 제유 얼굴 공격이 또 핫하잖아요. 아 그 저 따라할 수 있어요. 근데 그때 완전 새벽이었죠. 맞아요. 그쵸. 저희가 되게 늦은 시간까지 마지막 촬영하고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물에 들어가서 옷이 젖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물하는데 그때 모니터링 해보고 만족했어요. 엄청 아 근데 살짝 미지근한 거 그죠 그죠 중요하진 않네. 고생했네. 촬영할 때 기억에 남았던 게 있나요? 저 그거 궁금해요. 그거 뭐지? 웅기랑 민수랑 치수 아니 치수 아니야 치은 치은이요 치은이 털실을 보고 싶었는데 그걸 나 못 봤어. 우선한 털실이 있었어. 맞아. 이거 리얼 털실이 아니에요. 저희가 만든 거예요. 아, 저희가 직접 가져온 거예요. 직접 털실 그거 해가지고. 네, 털실 되게 잘 만들었다. 그치. 저 보컬 진짜 저는 준비해 주신 건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. 잘 만들었다. 그 장면이 사실 저희가 이제 투게더의 고양이 같은 맞아요. 저희가 마이크스. 네. 저희가 고양이 눈 안에 고양이로 태어날래. 너무 산으로 가는 거 무슨 아니, 근데 이게 전 그거 달렸습니다. 그 유튜브 기능에 몇 초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 누르면 그 구간으로 예 영영 뭐 그거 기능 알아요? 네 알아요. 제 얼굴이 나오는 구간에 초를 해주시고 아 뭔지 알아. 이 사람 너 누구야? 너무 내 취향. 지금 다 달라가신다. 내가 여기 영상 보고 있다가 이 멤버 누군가요? 너무 잘생겼어 이런 느낌. 모르는 사람이 누구하고 이 부분 눌렀는데 나잖아? 그치 내 기분 근데 더 기분 좋은 건 뭔지 알아? 그 대댓글에 이제 게더분들이나 우리를 아시는 분들께서 T1의 제롬이라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맞아 맞아 그리고 또 다른 링크 막 달아주기 그런다? 여기 타고 가면 더 막 많이 볼 수 있다고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그 우리 무대 영상이나 그런데 투스 걸어놓고 누구냐고 한 댓글들이 은근 많거든요? 전 꼭 다 눌러봐요. 누구야? 누구야? 나왔던 적 있어요? 네 그럼요. 나왔던 적 있어요는 뭐야? 저는 개인적으로
이번 뮤직비디오를 보시고 아 티오는 이런 스타일도 할 수 있구나 아 이런 느낌도 낼 수 있구나 또 이런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런 것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고 맞아요 X 이제 X가 엄청 많잖아요 저 X를 이렇게 강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X를 직관적으로 많이 찾아보신 분도 있고 그렇죠 또 이번에 좀 대형적으로도 신기한 게 있던 것 같아요. 아까 그 찰나의 사이 파트에서 아, 그 지수랑 경호랑 마주보는 그 어, 그것도 X. 제 말. 그것도 위에서 봤을 때 X거든요. 위에서 봤을 때 X거든요. 맞아요. 대형, 맞아, 맞아. 대형이. 그래서 그런 좀 신박함과 맞아. 센스 이런 걸 엿보실 수 있습니다. 아, 저 있어요. 네. 바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? 노동요 필요할 때 언젠지 아세요? 어. 몸이 지치고 조금 나 에너지 필요해 이거 에너지 내서 빨리 끝내야 돼 할 때 저희 타이틀곡 No More X를 들으면 힘이 나거든요 맞아요 이게 담담담담담 이러면서 그냥 계속 그 일을 하게 맞아, 되더라고요 맞아. 중독성에 자신 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이렇게 댓글을 많이 읽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? 재밌었어요. 우리끼리 댓글을 하나씩 다 읽어보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즐겁습니다 재밌었어요 이번 앨범에도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렸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. 저희가 정말 댓글 다 보고 있거든요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맞아요 네.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댓글을 받을 만큼 좋은 팀이 또 되도록 할 테니까 맞아요 많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! 티오원 컴백해 담담담담담 자 노모 담담담담